예, 6조 단경 82번째 시간입니다. 10 부촉하여 유통케 하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법을 말하는 것은 마치 때에 알맞은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적시는 것과 같고 그대들의 불성은 비유하면 온갖 종자와 같으니 이 비를 만나 적게 되면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 공부의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이 설법을 비로 비유를 하죠. 이 공부에서는. 그래서 이 법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모두에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 불성. 이 불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성품이죠. 우리 본래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음. 예, 이 불성,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이 불성은 비유하면 이 온갖 이 종자, 이 씨앗과 같다는 거, 씨앗. 그러니까 이 씨앗은 이 비가 와서 비에 적셔지면 싹이 트는 거죠.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도 그랬지만, 이 비를 맞아서 이렇게 흠뻑 젖으면 저절로 이렇게 싹이 트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저절로 이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욕심으로 그런 뭐 마음으로 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비에 흠뻑 젖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초점을 우리 이제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어느 쪽에 두냐면 어떻게 하면 깨닫지 여기에 두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쪽에 두.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쪽에 초점을 둔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건 초점에 둘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비만 흠뻑 적셔지면 저절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건 생각할 것도 없고 이 비에 흠뻑 젖는다 이 말은 우리 설법을 때에 알맞은 이 비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이런 가르침에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가르침에. 그러면 사실은 깨달음은 저절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한 거예요.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 설법에 익숙해지고 푹 젖어지면 저절로 그냥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우리는 생각으로 미리 어떻게 하면 싹이 트지? 이걸 미리 생각을 해요. 싹이 트는 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생각, 우리 의식은 늘좀 앞서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엉뚱한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이 생각은 보면은 이 공부할 때 특히 그러죠. 물론 이제 세속을 살 때도 다 그러지만은 이 공부에서 우리가 이 조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게이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 비에 푹 젖어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데 이 공부에 대해서든 깨달음에 대해서든 뭐 설법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되냐?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니까
생각이 안들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공부에 도움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거기는 뭐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젖어 들어야 돼.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집에서 화분에 물을 줄 때도, 물을 흠뻑 주면은 이 흙이 이 물에 다 젖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흠뻑 주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저절로 쌩쌩해집니다. 화분은 특히 그러죠. 이 뜨거운 여름에 햇볕 쨍쨍 비칠 때, 이 식물들이, 이파리들이 힘을 잃고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화분에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다가 물 주면 이제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흠뻑 젖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이축 처져 있는 이 잎을 어떻게 하면은 이 쌩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여기에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만 주면 돼, 물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된다 이 말을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된다는 말은 그냥 이 진실에 그냥 통하는 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행동이야. 여기 이렇게 통하고 이게 확인되고 이게 실감이 되는 거. 이게 행동이고 이게 실제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생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이게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행동이 없어, 거기에는. 전부 생각으로 지금 헤아리고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냥 단순하다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할때 여기에 그냥 딱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든가, 아니면 이겁니다 하는데 못 통한다. 그럼 그냥 못 통한 거야.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못 통한 건데 뭘 생각해? 못 통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할 건 하나밖에 없지. 여기 한번 통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할게 없지. 또 여기, 지금은 못 통했지만 여기에 또 통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공부는 딱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것도 자기가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옳은 생각 그런 생각 하고 살아온 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하고 들을 때는 조금 그러는 것 같은데 금세 그 생각은 잊어먹고 자기한테 익숙한 생각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통하면 통하고 못 통하면 못 통해야 하는 거예요. 통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고, 그냥 못 통하면 못 통한 거야. 그냥 그거 말고는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으니까 또 통해 봐야 되겠다. 여기 한번 실감해 봐야 되겠다.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듣는 거 말고는 달리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힘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가면, 이 듣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은. 저절로 들어줘야 되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젖는 것처럼, 이 법문에 젖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듯이, 그 일을 할수 있듯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깨달을 인연이 다된 거죠. 실은 다된 겁니다. 다온 거예요. 근데 이 법문 듣는 것도 어떤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듣고 의무감으로 듣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지 뭐이 생각 때문에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애를 쓰거든. 그 애써서 공부하는 게꼭 잘못이다 할 수는 없지만, 애쓰지 않을 때.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 흙이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흡수가 되듯이, 이 설법이 그렇게 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깨달음에 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는 좀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예, 그 생각이, 예, 그 생각을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붙들어서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예,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이, 예,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금세, 예, 생각은 바뀌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뜻을 가지고, 예, 설법에 의지해서 꾸준히 이렇게 듣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은 딱 이렇게 나와요. 예, 때에 알맞은 이 비가 내리고, 예, 그 씨앗이 이 비에 흠뻑 젖으면 그냥 저절로 싹이 올라오듯이, 예, 깨달음은 꼭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을 거. 이렇게 하면 반드시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예, 육조단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마조 스님을, 예, 가르쳤던 이 남학회양이, 예, 마조를 가르칠 때도 이 비유를 써요. 예, 비와 이 씨앗 비유를 씁니다. 예, 이 비유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개성을 들어라. 예, 개성을 말씀하셨다. 마음 땅이 모든 종자를 품고 있는데, 예, 두루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튼다. 도노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 부분은 뭐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마음 땅이 모든 종자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심지라고 그럽니다. 마음 땅, 마음 심자에 땅 지자 써서 심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불성이에요. 불성, 쉽게 말하면 우리 불성. 예, 누구나 다이 마음 땅에 모든 씨앗을 다 품고 있다. 모든 씨앗을 품고 있으니까 실은 우리가 화도 낼수 있고 칭찬도 하고 뭐이 경건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뭐 지루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이 종자가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고 품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화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씨앗 종자가 없으면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화가 뭔지도 몰라요. 칭찬도 마찬가지죠. 그 씨앗이 우리한테 없다 그러면은 이 칭찬이 뭔지도 모르고 칭찬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보면은,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차를 마시면서 차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 지금 내가 차를 마시고 있으면 이차 맛이 어떤지 이 차를 지금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이게 이걸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로 차 이야기를 말로 한다는 거야. 말로. 이거는 예를 들면 직접 경험하는 건 내가 마시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고 말로 하는 건 가짜야, 실은.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로 하는 이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 선사들이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차 마시면서 이차 얘기한다, 뭐 이런 비유를 드는 거야. 달리 비유를 하면은 이 자기 다리가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 이 긋고 있다, 뭐 이런 비유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진짜를 잃고 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중생의 병인데. 그게 망상인데, 망상. 그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 이야기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쓰는 거고, 말할 때는 말할 때 쓰는 거야. 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고, 옳다라는 말도 있고, 그르다라는 말도 있고, 부처라는 말도 있고, 중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 중생이라는 말이든, 부처라는 말이든, 옳다라고 하는 말이든, 그르다고 하는 말이든, 화내는 말이든, 칭찬하는 말이든, 다입 하나에서 나오잖아요. 다입 하나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근데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입이 하는 이말 중에 우리가 비난할 때는 이 비난할 때이 입술이 입 모양이 비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 모습을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 칭찬할 때 말할 때 이 입술 모양은 고집하고 이거는 계속 권장하고 비난이라고 하는 이 입술 모양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왜 그걸 그런 이 헛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온갖 이 말이 입에서 다 나올 수 있지. 당연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을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뭐 이 화가 없고 뭐가 없고 뭐 바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이 화라고 하든 뭐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그냥 다 똑같다는 거를 그냥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아, 중생이라는 말이나 부처라는 말이나 다 입에서 나오지. 거기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이 무게가 다르겠습니까? 무게는 똑같아요. 아예 없어 무게가. 어떤 가치, 값어치가 부처라는 말에는 뭐 엄청 많고 중생이라는 말에는 뭐 낮아가지고 마이너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종자든 이 분별의 종자든 다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는 종자들입니다. 다 씨앗들이에요. 다 마음 하나에서 다 나오는 이 말이고 모습이고 색깔이고 형상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나온 말을 가지고 분별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는 거야. 부처라는 말은 좋은 말, 중생이라는 말은 나쁜 말. 옳은 것은 좋은 것,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선과 선 아님을 나누고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는 데는 다 도사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든 악이든 이 씨앗이든 저 씨앗이든 다 내 마음에 갖춰진 씨앗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씨앗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이제 인연 따라서 나오겠지. 인연 따라서. 그래서 마음 땅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다. 깨달아 있는데 스스로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법을 들어서 이 설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설법에 젖어들어야 돼. 나를 지키고 있지 말고. 나를 지키는 건 다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지 나를 지키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게 없어요. 두루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튼다. 도노의 꽃이 피어나면 이 도노는 이제 우리가 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득 이 실상을 한번 이렇게 체험하고 이 실상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걸 도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도노라고 하는 것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꽃과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을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 꽃이 피어가지고 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꽃만 피었다가 그냥 뚝 이제 때가 돼서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교라고 할 수는 없죠.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맺어지죠. 거기에 누가 손을 대지만 않으면 스스로 손대지만 않으면 손을 대는 건 다 우리 생각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손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도는 깨끗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그대들은 삼가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마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수 없다. 각자 노력하고 인연에 따라서 잘 가거라. 그때 무리들은 절을 하고서 물러갔다. 대사께서는 7월 8일에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 싶으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마련하도록 하여라. 대중이 슬퍼하며 매우 굳세게 만류하였으나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돌이 역시 그러하다.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대중이 말했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대중이 또 물었다. 정법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요.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또 물었다.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멸한 지 5, 6년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나의 예언을 들어라. 예언을 말씀하셨다. 머리 위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입속으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유가 관이 되리라.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에 70년이 지나면 두 분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에서 한 사람은 재가에서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짓고 수리하여 법을 이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다. 대중이 물었다. 옛날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간의 몸을 드러내신 이래 몇 대를 전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칠부를 시초로 삼는다면 과거 장엄겁의 비사시불, 시기불, 비사부불과 지금 현겁의 구려손불,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석가문불 등이 칠불이시다. 석가문불께서는 먼저 마가섭 존자에게 전하셨고 제2는 안한존자요. 여기는 예, 여기 이거는 오늘 뭐 그냥 읽죠. 예, 읽겠습니다. 제3은 상수나와 존자요. 제4는 우바국다 존자요. 제5는 제다가 존자요. 제6은 미차가 존자요. 제7은 바수밀다 존자요. 제8은 불다난제 존자요. 제9는 복타밀다 존자요. 제10은 협존자요. 제11은 분하야사 존자요. 제12는 마명대사요. 제13은 가비마라 존자요. 제14는 용수대사요. 제15는 가나제바 존자요. 제16은 나울라다 존자요. 제17은 승가나제 존자요. 제18은 가야사다 존자요. 제19는 구마라타 존자요. 제20은 사야다 존자요. 제21은 바수반두 존자요. 제22는 마나라 존자요. 제23은 항릉나 존자요. 제24는 사자 존자요. 제25는 바사 사다 존자요. 제26은 불여밀다 존자요. 제27은 반야다라 존자요. 제28은 보리달마 존자이니 이 땅에 초조가 된다. 제29는 해가 대사요. 제30은 승찬 대사요. 제31은 도신 대사요. 제32는 홍인 대사니 나는 제33조이다. 지금 읽어드린 거는 인도 28대 조사하고 중국의 이제 이 6대 조사인데 네, 인도 28대 조사가 이 달마고 중국의 초조가 달마니까 28대와 이 초조, 중국 초조는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예, 겹쳐 있죠. 그 이제 족보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 족본데 이게 족본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져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이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 족보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이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물론 이제 이 인도 28대 이 조사들이
뭐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이제 좀 어떤 신빙성을 높이려면 실존 인물로 해야죠. 예를 들면 뭐 14대 조사인이 용수대사 이런 사람들은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달마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실존 인물일 건데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도 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이 법이 이렇게 조사 제도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앞으로는 이제 네가 이 법을 펼쳐라 뭐 이런 후계자 지명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 기록으로 보면 그래요. 이 기록으로 보면 전혀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일대 조사를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사 중에 이제 가섭으로 세웠는데 이 선에서는 족보로 세웠는데. 이 가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인가 뭐 다른 지역에서 법을 펼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걸어서 와야 되니까 거기까지 소식을 전하고 인편으로 전했을 거니까 가는 데 시간 있고 또 오는 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뭐 일주일 만인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언을 들을 뭐 틈도 없었고 새도 없었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이 후계자를 지명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후계자라고 그럴게요. 그냥 후계자. 후계자라는 말이 맞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굴 속에 모여서 이제 우리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뭐에 의지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마쳐야 됩니까? 이제 이런 그런 이 어떤 여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생전에 우리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들은 게 있으니까 각자 이 기억 속에 있는 가르침을 모여서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거를 다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해서 그게 합당하고 나도 들었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고. 채택 안 되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결집을 한 겁니다. 1차 결집을 해서, 이제 기록으로는 크게 두 파트로 했죠. 하나는 이 법을 가르치는 가르침. 그건 이제 아난의 기억에 주로 이제 많이 의지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 계율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하여튼, 우팔리. 우팔리 기억에 많이 의존을 해서, 의존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표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그건 맞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누가 찾아왔을 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동의가 되고 증거가 된 것들을 어쨌든 이렇게 결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이제 구전으로, 그거를 외우려면 이제 노래 형식으로 외워야죠. 아마 최초의 연불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기억을 해서 이 연불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뭐 얼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암경만한 분량이었겠습니까? 그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만큼 설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5년 동안 뭐 오랜 시간 동안 하신 건 맞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뭐 1시간을 하셨는지 뭐 30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법을 듣는다고 이 설법의 내용이 기억이 되냐? 잘안 돼요. 어떤 거는 기억이 좀 되는 면이 있냐면은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을 때그 옆에서 이 사람이 묻고 그 물음에 대응해서 답을 했을 때는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 때는 좀 기억납니다. 그건 일상이 아니고 자기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뭘 물었다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저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제가 체험하고
예, 한 3년 동안 찾아와서 이 거사님이 물은, 이 물음은, 다는 아니지만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했습니다. 어느 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결집된 게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는. 또는 어디에 가셨을 때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45년 동안 하셨어도, 뭐, 44년 전에 하신, 가르침을 뭐, 기억이 잘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해가지고, 결집을 한 이유는 그거라니까요. 생전에 우리 스승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대한 가르침과 이 계율, 이두 개가 중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뭐 그게 실제인지도 모르죠. 뭐 그런 기록이 있다 이거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이 선에서 이렇게 족보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보기에는 이게 더 타당성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더 타당성이 없을 거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뒤에 이 후대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이 선종에서 이 족보를 만든 거거든요. 선종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저는 가능성을 제로로 봐요. 제로로. 선종에서 이렇게 만든 거는 당연히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지. 아, 우리 세간의 족보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후손인지는 모르지만, 뭐, 저만 봐도. 어쨌든 과거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최초 조상이잖아. 그건 어떤 우리 세간에서도 그런 자부심과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이 성의 이 조상, 이 시조가 모든 우리나라의 족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다 보기에는 참 힘들죠. 그건 정말 어려운 걸 겁니다. 진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진짜도 있긴 있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이 믿음을 주는 측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이 선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음을 이런 식으로라도 좀,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굳이 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곧장, 그냥 가르쳐서 곧장, 이 마음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도 28대 조사와, 중국의 이제 이 6대 조사, 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조금 이 내용도 보면은, 육조스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 선종에서, 만든 내용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 옛날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간을 몸을 드러내신 이래 몇 대를 전해 내려와 왔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이건 세간에서나 관심이 있는 거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부러 어떤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권위를 빌어서 선종의 어떤 역사, 이 선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니까 이 법과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왜 그러냐면 뒤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앞에는 마음법이고 이 뒤에는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마음법은 반야심경식대로 하면은 이 색이고 이 뒤에 마음은 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 현상과 이 본질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반야심경은 이 색과 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똑같은 겁니다. 색이다 하든 공이다 하든 현상이라고 하든 마음 본질이라 근본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말로 하니까 이러는 건데, 왜 법에는 둘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도 그런 거냐? 아니, 이 우리가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든 깨달음이든 도든 실상이든 불법이든 이것과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 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과 색은 둘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 없어.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지 않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 않고 망상 분별이 따로 있고 해탈 열반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없다니까. 이 불법을 괜히 불이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냐? 하나라고 할 것도 없지. 색에도 그러고 마음에도 그러고 근본에도 그러고 현상에도 그러고 부처에도 그러고 중생에도 그러고 둘이 없어 둘이 뭐가 나뉘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도는 깨끗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그대들은 삶과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도 말고 고요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거울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뭐 집이나 또는 뭐 다른 데 이렇게 큰 거울이 놓여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거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큰 거울을. 제가 며칠 전에 산책한다고 나왔는데 뭐 어느 집에서 내놨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 정도 큰 거울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뭐 어디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아직 가져가기 전인지 몰라도 큰 거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봤습니다. 일부러 큰 거울 앞에 가서 딱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기 얼굴만 보여요. 거울 앞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큰 거울을 한번 보세요. 큰 거울이 있으면 거울 가득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텅 비고 깨끗한 이 거울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큰 거울 가득 이 비춘 모습이 보인다니까 깨끗하게. 그래서 내놓은 지뭐 오래 안 됐나 봐. 뭐 하루나 뭐몇 시간밖에 안 됐나 봐. 깨끗하게 비치더라고. 예, 그 거울의 이 모습이 깨끗하게 화면 가득 다틈 하나 없이 틈 없습니다. 틈이 있을 수가 없지. 틈 없이 가득 보이는 거지. 모습이 가득 비추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습과 현상과 근본의 관계예요. 이 근본은 근본이라고 자기 모습을 지키고 있질 않아. 이 현상이라고 하는 온갖 모습을 비출 뿐이지. 근데 이 비춘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또 연역이잖아, 연역. 모습을 비추는 걸 보니까 거울이 깨끗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연역법이잖아. 귀납법인가? 뭔가 이렇게 이 연상이죠. 생각이 연상, 생각이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러긴 하거든. 모습이 선명하다는 말은 거기 거울에 온갖 모습이 선명하게 비친다. 더러운 모습이든 깨끗한 모습이든 추한 모습이든 아름다운 모습이든 모습이 선명하게 비친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러운 모습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아, TV 화면하고 똑같다니까. 그 HD 화질로 보는 거하고 일반 화질로 보는 거하고 화질이 다르잖아요. 선명함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러듯이 이 더러운 모습이든 깨끗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말은 거울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증거잖아. 깨끗함을 증거할 방법은 없어. 내가 거울을 이 물걸레로 또는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거울이 깨끗하다 이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깨끗하게 닦아도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모습이 보이거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여. 늘 모습이 보여. 끊어짐 없이. 실제로는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뭐 있다고 해야 됩니까? 자기 본래 면목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 본래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는 게 자기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지울 필요도 없고 계속 그 모습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고요하게 할 필요도 없고 비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냥 드러난 모습 그대로 거울인 거고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은 본래 거울이 깨끗하고 텅 비어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게 마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는 이게 부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다 증거고 증명이지. 여기를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으면 안 되죠. 도가 뭡니까? 하는 여기를 떠나서 도를 따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항상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떠나서 도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또 도를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고, 도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꼭 찍으면서, 어디에 거울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 있잖아. 드러난 모습에서 우리가 거울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그런 모습도 없는 이 깨끗하고 텅 빈 이 거울에 거울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지. 그냥 드러난 모습 하나하나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이에요. 드러난 모습 하나하나에서 분명하지. 드러난 모습이 있다는 것은 거울이 있다는 말이고 거울이 있으니까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게 취하거나 버릴 수 없다. 각자 노력하고 인연에 따라서 잘 가거라. 예, 그때 무리들은 절을 하고서 물러갔다. 예, 대사께서는 7월 8일에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 싶으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마련하도록 하여라. 예, 이게 이 신주라고 하는 거는 예,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이 출가하기 전에 예, 살았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 이제 자기가, 예, 출가하기 전에, 예, 뭐, 거기서 태어났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육조 단경에 보면 아버지가,
예, 원래는 이렇게 관리였던 것 같아요, 관리. 근데 어떤 역모에 휘말려가지고, 예, 이쪽으로 귀향 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귀향으로 와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예, 뗄람 뭐 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향 뭐 태어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기가 예,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간에서, 예, 여우도 죽을 때는 뭐 자기 고향 쪽으로 이 고개를 돌린다고 하듯이, 이 세간, 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뭐 이런 얘기 같긴 해요. 이 세간적으로 보면. 근데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온 곳으로 간다. 온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 곳을 알아야 갈 곳을 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온 곳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 이게 온 곳이구나. 그러면 그건 온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신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이 배와 노를 마련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국 이 지리를 모르지만은 이 신주라고 하는 육조스님도 이 남방 이 귀향을 남방으로 가가지고 남방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신이 이 법을 펼친 곳도 남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강이나 이 바다를 통해서 배 타고 이 신주로 이 조계에서 뭐 가는 그런 뭐 물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리를 모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나는 이제 온 곳으로 갈 테니 이 너희들은 속히 이 배와 노를 마련하라는 말은 이 배와 노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예, 뗏목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강을 건너는 뗏목.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실어다 줄이 배와 노는 실제로는 이 불법이죠, 불법.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통해서 이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의 삶일 때는 우리 삶의 이 여정을 이렇게 실어다 줄이 배와 노가 명예, 뭐, 재산, 권력, 뭐, 건강, 뭐, 우리가 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불법에서 보면은, 그거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나를 실어다 줄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있다가 없기도 하고,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는 게 화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것들은.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은 실은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실어다 줄 배와 노인 거지.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속히 공부를 해서 견성을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속히 배와 노를 마련하도록 해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대중이 슬퍼하며 매우 굳세게 만류하였으나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이온 곳으로 돌아가니까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 죽는다.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죽는 모습으로도 이 법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 말인데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도리 역시 그러하다.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돌아갈 곳이죠, 이게. 이 돌아갈 곳은 온 곳입니다. 온 곳. 돌아갈 곳, 온 곳. 돌아갈 곳, 온 곳. 온 곳은 뭐 우리가 예, 불교에서도 뭐 일체 유심조라고도 뭐 얘기를 하듯이 마음법이 다 여기에서 생겨난다 그러잖아요. 예, 마음법이 온 곳이 이곳이다 여기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죽을 때는 꼭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을. 대중이 말했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뭐 뒤에 일부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첨가했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불교가 이 당시에 이렇게 천하를 해서 또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 돌아온다는 뭐 이런 생각이나 관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천하하시면 언제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몸을 받아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런 가르침을 별로 육조단경에 보면 그런 가르침이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자등명, 법등명이고 자심부처고 자심중생이고 스스로 그냥 이 마음의 등불 하나 켜서 등불을 밝히는 뭐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육조 스님의 이 가르침하고 그렇게 맞는 질문은 아니에요.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물으면 분별로 물었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은 이 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이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뭐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뭐 그걸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보면 걸음이 돼서 뿌리가 그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뭐 줄기가 되고 뭐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뭐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생각을. 그건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육조 스님은 이제 법으로 대응을 하신 거예요. 대중이 또 물었다.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조사 제도 또는 이 부촉 맡기는 것도 다 방편이죠. 방편. 방편인 건데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요.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묻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분별로 물었어요.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전해주고 전해봐줄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전해주고 누가 전해받고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깨달은 사람이 얻는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 통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말들이 논리로 따지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얻는다. 그럼 마음이 없다는데 또 얻는다고 그러니까 뭐 없는데 얻는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방편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분별 밖의 이야기죠. 분별 밖의 이야기. 마음 없는 사람이 통할 것이고 도 있는 자가 얻을 것이다. 또 물었다.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별로 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 만들어진 느낌이 저는 많아요. 뭐이 도를 깨닫는 사람이 뭐 미래 일을 뭐 예견하거나 예측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예견 예측하는 거는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 일을 예견하고 예측하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뭐 미리 대비하든지 일어나지 않게 하든지 이건 다 취사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기 삶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이 취사 선택하는 이 분별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에 따라서 이 모습이냐 저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전부 그냥 이일일 뿐이고 이거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런 모습으로 미래가 이루어지고 저런 모습으로 뭐 미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옳음과 그름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육조 스님 이후에 중국은 이렇게 보면은 이 선이 말 그대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선이 뭐 주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의 이 시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육조 스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환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영험함이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또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중국 기록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신라의 스님 중에 한 명이, 육조 스님은 돌아가시고, 화장을 안 했어요. 왜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이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놨어요. 뭐 등신불인가요? 그런 거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뭐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부 처리를 했어요. 막 옷으로 막 어떻게 하고 막 뭐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라의 스님 하나가 이 육조 스님, 이말 그대로 등신불이잖아요. 이거를 훔쳐 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훔쳐 오면은 뭐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어떤 착각들, 관념들이 있었겠죠. 그게 자기 혼자만 있으면 뭐 자기 혼자 훔쳐서 자기 집에 놓으면 되지만, 스님이 했다는 것은 그 절에 놓으면은 이 절이 육조의 어떤 이 가르침의 권위가 인정되는 뭐 이런 거니까 훔쳐 오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스님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나라의 어떤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이 돈을 주고 만냥인가 이만냥인가를 주고 육조 스님 그 등신불을 이렇게 도둑질을 해 오게 해요. 자기도 도둑질을 해다 줄수 있다 하니까 뭐 2만 불인가 2만냥인가 만냥인가를 받아서 했겠죠. 근데 그게 걸립니다. 걸려서 실제로는 실패를 해요. 근데 다 그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다 가져오려고 하니까 혼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걸렸어요. 그게 이제 중국 기록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다 가져오려면 이렇게 힘드니까 목 부분만 떼어서 가져오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목만 떼오는 건 그래도 좀 가볍고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그 사건.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쓰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물론 이제 육조단경은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쓰여진 거인 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쌍계사에 있어요. 쌍계사. 저는 쌍계사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쌍계사에 가면은 이 육조 스님을 모신 뭐 탑인가 뭔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름도 지금은 잊어먹었는데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못 가져왔는데 가져온 것처럼 탑에 안치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탑을 세우고 이게 육조 스님의 뭐 몸을 모신 탑이다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나 봐요. 그탑 이름이 지금도 그런 뜻으로 뭐 하여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멸한 지 5, 6년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제 잡힌 건데.
나의 예언을 들어라. 예언을 말씀하셨다. 머리 위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입속으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육아 관이 되리라. 이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육아 관이 되리라 이건데, 이 만은, 그러니까 이 머리를 훔친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장정만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건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이 양육아 관이 되리라. 이 양육아 관이 되는 건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뭐 양유라는 사람이 이 재난을 막았나,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뒤 70년이 지나면 이두분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해서, 한 사람은 재가해서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짓고 수리하여 법을 이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다. 이 동방에서 이두 사람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70년 뒤쯤이면, 마조 스님이 70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조 스님이 70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출가고 한 사람은 재가라고 하니까, 마조 스님하고 반거사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이제 육조 스님 말씀은 아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출가자, 이 재가자들 중에 이 법을 이렇게 활발히 이렇게 펼친 이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족본데, 이 족보는 뭐 읽어드렸으니까 그냥 읽는 걸로만 끝내고, 다음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